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고입니다. 이곳은 마크존, 방사능으로 폐화가 된 오염구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기 위해 죽고 죽이는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자들을 보도록 하죠. 죽어라 망태도. 자, 다들 모여 모여. 다들 모이라고. 아 뭐야. 망태도. 자, 우리는 오늘 세 명씩 팀을 이뤄서 이 마크존에서 최후의 생존자를 가릴 거야. 정확한 룰 설명을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종호가 내 등에 똥 쌌어. 배고파. 자, 최후의 좀만 기다려보라고. 응? 생존자 최후의 팀. 최후의 생존자인데 어떻게 아 팀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룰 설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존 신규 패치 버전 2입니다. 마크존 2 아니에요? 신규 패치 2예요. 자, 좋습니다. 자, 마크존은 방사능으로 폐허가 된 오염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마크존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것이 당신의 목표죠. 게임의 진행, 3명씩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각 팀은 게임 시작 시 진문서 1개와 자원블록 1개를 지급받습니다. 조합명령어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도구 제작이 가능하고요. 방사능 오염구역의 파밍 상자에서 적은 확률로 총기 설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총기 설계도를 얻어야지만 이제 총기 설계도를 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총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침대에서 부활할 경우 죽어도 탈락이 아닙니다. 침대가 없는 상태에서 죽은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 최후까지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게 되죠. 자, 침대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죽어도 탈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이번 패치 사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원블럭입니다. 철과 유황을 얻을 수 있고요. 집 내부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집에 자원블럭으로 추가로 설치하려면 자원블럭 증가 아이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 집 내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총기 설계도, 총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로 우클릭할 시 같은 종류의 설계도 제작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제작법을 익힐 경우 해당 설계도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철문, 집 입구를 막는 용도, 미사일로만 파괴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크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 준비 안 됐다고 하면 시작 안 하나? 자, 그러면 우린 생존하기 위해 팀을 정할 거야. 이쪽으로 오라고. 우리 길 싸워야 되지. 자, 다들 팀을 뽑으면서 인사 한 번씩 부탁해. 난 싸움이 싫어. 나 빨간 팀이야 다 뒤졌어. 자, 픽맨이었습니다. 싸움이 싫다며. 자, 중력이 블루팀입니다. 노랑팀 자리에요, 픽맨님. 오빠, 싸우면 밥 주나? 이쯤 하는 건 뭐지? 자, 순잉 빨간팀입니다. 나는... 맞아! 잠깐만요. 맞아! 리타님, 잠시만요. 멍청이에요. 거기 그렇게 설치하면 어떻게 해? 옆에다 설치해야지. 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구나. 왜 픽맨이 카메라를 가리냐고. 나는... 얘기했어. 내 인사 좀 하자 얘들아. 이리 오라고 수링 말 좀 들어. 맞아요. 이리 와요 일로. 야, 인사 좀 하래. 인사 좀 인사. 인사 좀 하자. 인사. 리타님 인사하세요. 나는 산 넘어 바다 건너 늪에 오다가 발이 빠지는 바람에 몸에 개리 떡 묻었다. 아이고. 저리가 냄새나. 울었다. 저리가 냄새나. 내 이름은 머싸. 오늘은 왕대두를 죽이러 왔어. 죽어라 왕대두. 자, 머싸님 일로 와서 왕펀치 두 번 보여줄래요, 머싸님? 펀치 두 번 보여주세요. 죽어라 왕대두. 어, 좋습니다. 제발 그 펀치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마이크 키세요, 만대기님. 만대가 마이크를 껐어요, 이번엔. 굉장히 만대가 마이크를 키지 않았어요. 자, 화났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대기입니다. 뽑겠습니다. 오늘 생존할 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대기님? 자, 노가다요. 노가다. 좋죠. 영원한 노가다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 지금 초록팀이 나왔습니다. 여기 싸움 밑디더. 나도 따두 밑디더. 자, 초록팀, 너블님입니다. 그린. 자, 저는 일단 지금 어느 팀으로 가도 좋을 것 같군요. 중력 팀으로 가면 게임이 터지겠죠, 완전. 조금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이.
3명인데? 무! 아니 뽑으시라고요! 염력! 뭐야 씨 그냥 뽑지마! 부라치지마! 부라치지마 씨. 아버님 사실 아버님 사실 뭐냐면요 리타님이 아까 뽑을 때 이쪽으로 갔었잖아요. 빨간 팀 옮길 때 시야가 빠진 틈을 이용해서 뽑았어요. 저거. 아 뽑았었어. 나도 봤어. 아버님 녹화본 돌려보면 딸깍 소리 들릴 거예요. 아 초록색깔 게 화면 나왔어 그래. 자 이렇게 되면 너보리 만들기 악어가 팀이고요. 자 레드 팀으로는 핑맨 순잉 딸깍 소리가 났을게요. 핑맨 순잉 머사 팀입니다. 자 그리고 리타 중력 게리 팀입니다. 뭔가 팀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곳은 뭐라고 해야 되지? 중력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여기 팀이 가장 강력한 팀인 것 같구만. 그치? 그렇지 우리 팀은 악어님 먹여 살려야지. 난 먹고 살기만 할 거니까. 형님 저기 지네가 짱인 줄 알아. 자 그러면 각자 팀 상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초록 팀 상자를 열도록 할게요. 자원블럭하고 허름한 집문서 하나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오늘 달자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마크존에 이 마크존을 설립한 회장님이십니다. 죽어라 왕대두! 죽어라 왕대두! 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그냥 넣은 거야 그냥. 죽어라 왕대두! 자 오늘 운영자로 도와주실 김남수님 안녕하세요. 준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남수님 얼굴 좀 봅시다. 남순이 얼굴 좀 봅시다. 보이질 않아요. 이 방 어딘가에 남순씨님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마크존 꿀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그리고 인스타그램 ACU197 팔로우 한 번씩 컴퓨터 살 땐 컴마왕 잊지 않으셨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운영자님 반갑습니다. 네. 야 실수로 그린 팀만 안 만들었어요. 잠깐만. 야 뭐야 왜 우린 팀 안 만들어? 그린 팀만 빠져. 노렸네 노렸어. 야 그린 팀 어디 갔어 그린 팀? 곧 생길 예정. 남순님 심오하게 한마디만 해줘요. 무서운 얘기. 야. 마크 존 꼭 살아남으십시오. 어. 심오했죠? 제정신님? 김남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렛츠고. 예. 게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엄마. 오케이, 수고해. 통화 봐. 빠빠. 영영병. 자, 일단 통화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자, 다들. 자, 다들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팀이 꼭 생존해야 돼. 생존하지 못하면 우린 탈락한다.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고 있지? 바로 이 회장한테 죽임을 당한다고. 자 그러면 이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했을 때 방사능이 퍼졌었잖아. 네. 그 방사능 구역에만 오늘은 방사능이 퍼진다고 해. 네 데미지가 딱딱 살아요 아프게. 오케이 야 자원도 구하고. 천조각 구해야 돼. 아니 마건님 천조각이 천개 있으면 뭔 줄 알아요? 천조각이 천개 있으면? 네 뭔댕? 천조각이 천조각? 자 가자! 예 나무부터 풀죠 그럼 저희. 야 구역을 정해야지 구역. 자 미니맵 킬게요. 구역 진단이 예. 구역을 정하자. 저희 아래쪽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아래쪽에 있고 우리 근처에 파밍지가 있으면 좋잖아. 우리 바로 파밍하고 올까? 있는데요 파밍지역 아버님 오른쪽에? 어 바로 파밍지역 앞에 보이는데 파밍... 저희 체력 재생 안돼가지고요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요. 아 저희 가면 방사능 퍼지지? 저희 침대도 못 만들고 죽으면은 그 탈락이에요 아버님 저희. 오케이 야 이 근처에다가 집 세워놓자. 가지마 아파 거기 아파. 아파? 아파. 한번 가볼게 아야 해, 살짝 아야해 아야 3칸 아야해 엄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예. 가기 싫어. 나 갔다가 아야 했어. 오! 아야 나 또 아야. 오 야야야야야야 빠져. 죽어야돼. 아버님 나 핀 4칸 남았어 아야. 야야야 조심해. 야 다들 천조각. 천조각으로 그걸 만들면 되지 조합. 방어구 회복 키트. 자 천조각으로 붕대 만들어야겠다.
붕대 만들고 붕대 두 개 연료 다섯 개. 연료 어디서 구하더라? 오케이. 야 붕대 만들어놔서 그래도 다행이다. 일단 많이 만들어두고. 어 천조가 근데 오늘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천조가 좀 많이 나와서 좋다. 야 여기 이쪽에다 이쪽에다 집 짓자. 강도 있고 좋네. 이요? 오케이. 근데 구석 바라볼게. 쪽은 왠지 걸리기가 쉬운데. 우리 집 위치가. 아 여기 여기 앞에 맵 좋은데 있다. 일로 따라와. 감. 배사님수 배사님수. 자 나 지금 내 뒤에 아무도 아, 없는데? 근데 근데 저거 아 저거 따라가고 있어요. 그 뭐지? 저희 동물 스포너 근처에 있으면은 그 그거 뭐지? 동물 스포너 근처에서 동물 잡아가지고 동물이 어? 스포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맵이. 그래서 여기다가 하려고 여기. 여기 지금 좋아, 자리 되게 좋아, 여기 좋아. 자리 되게 좋지. 훌륭한 리더를 만나야 된다고. 훌륭한 리더야 훌륭한 리더. 아, 리더 배고파 자, 리더 배고파. 자 집 집을 어느 방향으로 눌러야지 집 입구가 되지? 어 이쪽 이쪽 아니에요 이쪽? 네 뭐 입구 어디든 뭐 상관없긴 하지. 한다. 님이 서 있는 데가 있고 있고. 네. 어. 아 아파 아파. 어, 어, 어? 누구? 입구 이쪽인데? 어, 아 이쪽 리더. 괜찮아. 야 이쪽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쪽 됐다. 굿잡. 왜냐면 이쪽이 방사능 지역이거든. 그래서 딱 좋네. 야 이 집 주변 집 주변은 주, 주변 나무는 캐지 말고 좀 뒤쪽에 있는 나무 캐. 알겠지? 알겠지? 예.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 집을 가려줄 거야. 아거 나무 캐 잔디 캐지 마. 가려줄 거야.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잔디 캐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럼 저희 일단 자원블록부터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자원블록 어떻게 설치할까? 깔때기 놓을 거 생각해야지. 깔때기 놓을 거 생각하면은 한 여기 2층에다 그냥 깔면 돼요. 2층 두 번째 칸 이렇게? 두 번째 칸에 깔면 깔끔해요. 오케이. 야 2층도 있네. 야 2층에서 우리 네. 방사능 구역 보여. 애들 저기서 파밍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서 바로 총 쏠 수 있다. 스나이퍼 자리. 어, 저희 뭔가 분위기 약간 옛날에 야생할 때 처음 비친 느낌이에요. 이거. 야 이거 완전 뭔가, 멋있다. 근데 야 주변에 로봇스. 우리 도끼 만들어야 되거든 얘들아? 도끼? 철이 나와야 돼 철. 여기 도끼가 철 10개 가공된 나무 20개니까 일단 손으로 나무 캐서 하자. 오케이, 손으로 오케이. 일단 이 되고. 근처에 나무 많아서 좋다. 안녕하세요 1학년 3반 오승철 마사입니다. 얘 누가 데리고 왔어? 글쎄 얘 그냥 왔는데. 아 1학년 3반 누가 데리고 왔냐고. 니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나 안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바로 나도 1학년 3반 김순희입니다. 미쳤어 미쳤어. 김순희는 10년 꿇었습니다. 너네 따라오지 마. 아 왜? 아 왜? 아 너 니가 우리 어버야지. 어버? 야 몸무게 몇인데 어버? 80kg.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둘 다 합쳐서 200kg. 야 이분이 190 나가나 보네. 야 뭔 소리야. 얜 새끼 곰일 거 아니야. 난 새끼 아니야. 커. 새끼 곰 아니야. 얘 엄청 커. 그래서 알았어, 대장님 나무. 저희 뭐해요? 다 나무 20개씩 캐와라. 나무 20개 캤어요. 오 그러네. 나도 캤네. 집으로 가자. 오케이 집으로 가버리고. 야야야 니네 너 1학년 3반이라 했지? 네 니네 학 니네 반 닥치고 니네 반 여자애들한테 내가 엄청 잘 먹히는 유머한 알려줄게. 일로 와봐. 네 잘 봐. 별로예요? 탁 한 대 친 다음에 등을 탁 쳐. 여자애를 치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이라서 붙여. 저만! 헐 저만 탁 쳐서 어떡해요? 사과를 줘. 그냥 야 대충 하고 빨리 이거 빨리. 야 우리 이러다 피난다. 피다 침대 만들어야 돼. 침대. 나 배고파. 알아서 먹어. 알았다. 돼지고기 먹어야지. 돈가스 살뿐해. 나 돼지고기 7개 구해왔다. 아 빨리 침대 만들어줘. 침대 만들어주세요. 나 침대를 만들려면 가죽 30개와 가공된 나무 50개. 어 된다. 가죽은 30개가 된다. 오, 나 가죽 있어. 더 있어. 고기도 거짓말. 오, 오케이. 정 가죽 모질라면 얘거 벗기면 돼. 빨리 만들어. 오케이 그럼. 오! 나 만들 수 있어. 나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소개팅 시키겠습니다. 1학년 4반의 이쁜애 있습니다. 안 싫어. 제 걸프렌드 예비 후보 36번입니다 너무 많이 사귀어. 알겠습니다. 꼭 사겨. 나무는 많이 캐면 많이 캘수록 좋으니까 많이 캐나. 도끼 우리 3개 만들어야 되니까. 3개 만들 필요 없나? 한 명이 나무 다 캐도 되겠다.
한 명이 캐. 악어는 내가 나무 캘게. 나만 믿어. 자, 철이 있어야 돼. 근데 철 몇 개씩 나와? 저 기지에 철 나와, 철이나 뭐든 나왔을 텐데 그거. 내가 확인할게. 내가. 예, 지금. 저기까지 지금. 내가 확인해 볼게. 있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볼게. 있나? 오, 씨, 깜짝이야. 입구가 여기구나. 어, 나왔다. 뭐 나왔는데? 철 두 개 나왔어. 예, 그러면 자, 철 한 번에 구워야 돼 이거. 원목도 구워야 돼. 야, 일단 석탄 만들자. 석탄. 이거 조합하자. 야, 너 뭘로 구웠어? 야, 원목으로 구우면 어떻게 해? 가공된 나무로 해야지. 막대기로 굽는 게 더 이득이다. 아거 막대기. 막대기? 아, 맞아. 막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잖아. 아, 아깝다. 자, 목탄 나오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지금 초반에 자원블록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건축. 자원블록이 한두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야, 좀... 자원블록을 초반에 도끼 만들려고 자원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도끼를 그 다음에 만들까? 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잠깐만. 가죽 30개, 1030개, 나무. 뭐야, 영혼 뭐야, 이거. 위에 갑자기 영혼 같은 거 보였어. 귀신. 오, 뭐야! 왜요? 야, 이거 공장에서 막 영웅 같은 게 나오는데? 와? 영혼이요? 유령. 영웅이요? 뭐가 나오는데? 유령 나와. 그거 공장이 소울샌드라서 그런 거 같아요. 오, 씨. 인픽트가 좀 많아가지고 엄청 무섭다. 소울샌드에서 소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메뉴 방어구 회복 키트 가죽. 아, 이거 소울 상승해서 끄면 될 거 같은데요? F8 눌러서. 아, 근데 멋있어서 볼 거야. 오케이. 비료가 천두 개. 비료가 이게 뼈가루잖아. 작물 자라게 하네. 천두 개. 고파요. 천두 개. 죽겠는데요, 조만간. 아버님, 훌륭한 리더는 우리를 굶기는 건가요? 어? 훌륭한 리더는 부하를 굶기는 건가요? 저희 어님 이거. 닥쳐. 냉. 자, 맨손으로 잡아볼게요. 자, 자, 나무 키우고 있어. 자, 여기다가. 냉. 일단은 여러분들 목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탄 계속 만들어낼게요. 그럼 전 나무 캐오겠습니다. 자, 참나무 목재. 이건 못 써. 아니, 우리에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해요. 훌륭한 리더? 조금만 기다려. 아직 초반이야. 극초반이라고. 일단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일단 지금 철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지? 야, 무조건 이거 공장 만들어야 돼. 공장이 많이 필요하다. 돼지가 맨손으로 때리는데 도망갔어. 잡기 너무. 야, 이거 철 그냥 구울게. 구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구워가지고 바로 해야 되겠어. 지금 뭐 필요하냐면, 얘들아, 가공된 나무 다섯 개 있으니까 천 다섯 개. 천 있네. 제가 천 드렸습니다, 아버님. 자, 이거 녹이기만 하면 네 개 만들 수 있는데. 아, 저기 그거 늘려야 돼요. 자원블록 증가로. 자원블록 증가까지. 오케이, 알겠어. 자, 좋아. 철이 많이 필요해. 철 두 개. 자, 공장 설치됐다. 우후! 야, 자원블록 증가. 아, 야, 이게 한 개 이상 설치 못하네. 자원블록 증가 안 사용하면. 네, 증가를 써야 설치할 수 있죠. 세 개까지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아버님 위해 돼지고기를 13개 맨손으로 구해왔습니다. 와, 참. 와, 야, 구워 먹어야겠다. 야, 우리 일단 자원블록 증가 하나 할게. 야, 근데 애들 쳐들어가도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좋아. 지금 쳐들어갔다가 괜히 망할까봐. 아직 철문은 안 달아도 되겠지요? 숨은 못 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다른 게 아니라 그것부터 우선해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침대? 침대, 맞아. 침대 만들어야 돼. 가공된 나무 15개. 나무 5개. 해야겠다. 활 한번 만들어야겠다. 혹시나 애들 쳐들어오면 죽여야 되니까. 아버님, 여기 자원블록 증가. 야, 나 활 혹시나 해서 만들어놨어. 오케이. 아버님, 저희 고깃굽 된다. 자, 굶주려 죽을 것 같은데. 야, 이거 활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지금 아껴 써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야, 일단 고기 구워. 자, 고기 구워. 저희 침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침대 잠깐만 보자. 건축에 있지. 침대 가죽 30개, 철 30개, 나무 50개, 가죽 30개 있어? 천은 있고. 가죽만 구해, 가죽. 6개밖에 없음. 가죽만 구해와, 지금. 가죽 빨리 구해와야 돼. 오케이. Let's go. 맨손으로 잡고 있어, 지금? 무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나? 나무 5개, 가운데 나무 3개.
활로 한 방에 안 죽잖아. 자, 자, 돼지. 아, 돼지는 가죽 안 나오죠? 돼지도 가죽 나올걸, 여기서? 모든 동물 다 나오지 않을까, 아닌가? 나온다, 나온다, 아원인데 가죽 10개, 10개 먹었어, 한 번에. 야, 자, 좋네. 그러면 가죽 엄청 많이 구해야 되겠는데? 자, 천조가 64개 구해놓고 바로 여기 만든 다음에 철문 만든 다음에 우리 애들 털러 한번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아니면 방사능 구역에서 빨리 파밍해서 템 얻어도 되고. 파밍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기 안 굽고 있었네. 야, 빨리 자원블럭에서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 철조각 두 개. 하나만 철조각 나와도 되는데. 제발. 철조각 하나만 나와주라, 제발. 아, 자원블럭 증가. 왜? 나 가죽 구했어, 50개! 가죽 구했어? 10개, 40개! 야, 오케이. 가져와. 침대 만들자, 침대. 침대에서 다 자야 돼. 우리 집이 너무 잘 꾸며져서 어딘지 모르겠어. 침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명령어가 없어요. 잠깐만요. 침대? 어이, 우리 집이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나 집을 잃었어. 길이 어디지? 좋아. 야, 저기 돼지 있네. 돼지 좀 잡아야겠다. 아, 화살 아낄까? 근데 화살 그렇게 안 아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을 모르겠잖아. 화살 회수. 그 미니맵 보면서. 됐다. 미니맵이 있잖아. 고마워요. 돼지 잡으면 연료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몸 안으로 들어와요. 어, 이거 왜. 야, 우리 돼지 스포너 근처라서 진짜 자원 넉넉하다. 침대가 가죽 30개, 1030개, 나무 50개, 나무 50개, 1030개. 가죽 어딨어, 가죽. 가죽 안 나오는, 침대 안 나오는데? 침대 안 나온다고요? 응. 침대 나오게 해줘. 아, 침대 빨리 주. 침대 주. 빨리 주. 근데 지금 딴 거 할 거 있어가지고 천천히 해도 돼. 잠깐만, 여기 조합에다가 건축. 자, 여기서 지금 보자. 조합, 건축. 여기서 자원블록. 아, 자원블록 했다. 취소 못하냐 이거? 아, 자원블록만 3개 만들었네. 개망. 에이, 그건 뭐 일단 추가 블록도 3개 만들면 되죠, 언니, 그죠? 추가 블록 만들려면 철이 필요해. 근데 철 하나만 더 있으면 돼. 아, 이제 자원블록은 필요 없어, 이제. 자원블록 3개나 만들었다고, 지금. 가다이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오케이. 철광석 나왔어, 마침.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닐 거예요. 오케이. 그건 좋은 말이지, 참. 아, 그 이러다가 진짜 철문 안 만들어 놓고 이러다 애들 습격받으면 우리 탈락이네, 완전. 근데 애들도 뭐 바로 만들진 않았겠지? 좋아. 저 거의 그냥 아무래도 많이 못 만들었을 거예요. 자원 블록 증가 해놨어. 팀 교체 좀 일하는데 쟤네? 벌써 분열이다. 이거 승리의 예감이다, 아버님. 침대 만들라고! 장환녀, 지금 침대는 과학이라서 힘들어요. 나도 만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만들고 있으니까 형님은 그 다음 거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 야, 지금 상대팀하고 상대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총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 우리도 파밍해야 돼. 총 설계도 너네 구해왔어? 안 구해왔어. 안 구해왔잖아. 그러니까 침대 만들고 빨리 가야 돼. 철물도 설치 안 했어. 이러다가 우리 한 번에 죽는다. 철물 안 설치했어. 철물 안 설치했어. 어떻게 우리 죽어? 팀 교체 좀. 왜 그래요?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여기 앵무새 두 마리 있음. 오빠 예림이로 시켜드. 예림이. 아, 조용히 해. 사프라요? 예림이 급해 봐봐. 장이야? 사프라네. 걔 선체주가 좋구나. 어린 나이부터 벌써. 아, 나 자꾸. 야, 미안해. 나 멍 때리면 자꾸 집 밖에 나가게 되거든. 정신 잡고 있어야겠다. 나 침대 만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침대 만들었어. 혹시 야, 침대 개인당 하나니? 침대는 따뜻하게 화로에다 넣어놨어. 문 열어주세요. 문 어떻게 열어? 내가 비밀번호 설정할게. 486 확인. 아, 비밀번호 486 다 알잖아요. 486. 아, 절대 모름. 아, 절대 이건 알 수가 없음. 486 혹시 그 486?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더라.
You are my secret boy, boy, boy. 너희 노래 모르지? 1학년 3반이라. 요게워 지뿐이뿐이라고 알아요? 뭐라고? 요게워 지뿐이뿐이? 몰라 임마. 아 진짜. 너 야 유나 야. 여기 온돌 대표 났어요. 야 유나가 누구야? 유나 소녀시대 유나. 소름 돋네. 너 유나 모르냐? 얘 모르네. 1학년 3반이라 모르네. 잠깐 줄게. 야 침대 여기다가 설치. 침대 안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침대 저희 이거 어때요? 침대를요 여기 설치하는 건 어때요 아버님? 어디? 여기에. 어 여기 괜찮은. 여기 일단 설치하면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위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아? 올라올 여기도... 수 있긴 한데 오히려 1층 찾아보는 것보다 힘들지 않을까요? 문. 잠깐만 여기를 여기다가 철문 하나 더 못하나? 나온다 철. 형님. 어. 내 가공된 나무 60개 가져왔어. 오, 야 진짜 굿잡인데? 일하란 말에 만들어서 일을 개처럼 일해야지, 어? 나무 멀리서 안 보일라나? 야 여기 위에다가 한다 그러면? 네네. 아니면은 아버님. 집 안에 하는 다음에, 것도 집 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설치한 다음에 나무로 가래요. 설치한 다음에 나무로 가래요. 좋아. 여기 거기 비켜봐. 비켜 만드가 비켜. 야 오케이 여기 오른쪽 클릭해놔. 클릭 다이너. 야 저기 다이너. 2층. 자 2층도 블럭 쌓고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거? 네 블록 쌓고 올라갔는데 여기도 문 달 수 있어요 여기. 여기다 문 꼭 달아놔야 되겠다. 문을 두 개 달아야 되겠네 무조건. 얘는 문 두 개 달아야 돼요. 애들 2층에 안 달아놓은 애들은 그냥 바보. 네 야. 저희가 보다가 2층에 문 안 닫은 사람 있으면은 이거 나무 가공된 나무 쌓고 올라가서 뚫으면 돼요 저희. 오케이 이거 철개 두 개 구우면 자원 블록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거든. 야 한 집에 자원 블록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어? 한 집에요? 집에 한 다섯 개까지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집 두 개 설치해야 되나? 좋아. 자원 블록 증가. 가공된 나무 만들어야겠다. 야, 하나, 네 개까지 설치했고, 초반에 이거 많이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총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천조각 가지고 지금 가볼까? 연료 30개 있고, 조합, 방어구 회복키트. 야 붕대만 가지고 가면 되냐? 아니면 회복 키트 가져가야 될라나? 붕대로 많이 쓰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던데. 저는 근데 회복 키트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저 침대 있잖아요. 야 철 엄청 많이 나와. 진짜 뭐 넣어둘게요 여기. 정리해 계속 해놓을게요 여기. 오케이. 정말 회복. 야 일로 와봐 얘들아. 일로 와봐. 집 하나 더 만들면 안 돼요? 아 우선 와봐 우선 와봐. 야 1학년 3반 일로 와봐. 1학년 3반 저기 건물 보여. 저 절로 가자 저 가갔다 오자. 아 근데 절로 저기 가면은 아파 죽을 수 있어. 아 그래도 지금 가야 돼. 우리 가진 게 없잖아. 야 문 닫고 왔어 신문? 닫고 왔겠지. 그리고 절로 가면 스님 된단 말이야. 요즘 1학년 3반에서는 그딴 개그 가르치니? 유기워 지뿐이뿐이. 그래도 선생님. 군대 같은 건 좀 만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군대를 만든다고요? 1,010개만 있으면 군대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붕대 잔디를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얘들아! 이 대장님이 길을 터줄게! 대장님! 터주세요! 대장님 왜 저보다 느려요 대장님? 어디 갔어? 대장님 쉬어서 좀 척척척 들이 있을 수 있어. 대장님 여기 아무도 없어요 대장님. 조용히 해. 대장님 진짜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 대장님 여기 뭐 있어요 대장님. 상자 있다. 어디 헐 어디 또 뭐임. 뿌니 부셔야 됨. 뿌니 오른쪽 클릭하면 안 돼. 부시는 안 돼? 거 안 돼? 대장님 섀도우 복싱이 늘었습니다. 야 니가 깨라 나 손 아프다. 딴 거 찾아볼게. 뚜시. 1학년 3반한테 시키는 건 굉장히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대장님. 나 붕대 만들어줄게, 얘들아. 모레 98년생. 대장님? 98년생. 모레 빠른 98년생. 대장님? 나 뭐 줬어요. 천조각 20개 줬대. 와우.
나 위에 거 푸시고 있다. 야 거기 밑에 보자. 1층에 또 뭐 있나 확인해봐. 오케이. 이거 네, 설계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설계도가 안 나온 거 1020개가 나왔다는 얘기지. 어 대작이다. 아, 아파. 아파. 헐 라이플 설계도 획득. 집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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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컴백 컴. 컴백 컴. 컴백 컴. 어? 컴백 컴 이거라니까. 컴백 컴. 입구가 없어요. 내 교육 좀 제대로 안 시켜. 좋아. 가죽 넣어놓고 천 조각 있고. 그러면은 저도 자 이거 구워지면 해야겠다. 어 나왔다 오케이. 빨리 나오는데요? 아 빨리 하는데 이제 바로 되는데. 야 나 바로 파밍지 한번 가볼게. 그러면 파밍지역 한번 다녀오세요. 아 근데 이거 아버님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저거 그 파밍 블럭을 캐야지 되는 거거든요. 했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풀피로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캐기 전에 저만 고기랑 기본 중에 기본이지 만드가. 야 나 어차피 나 나무 이런 것만 넣어놓고 갈게. 넣어놓고 침대도 먹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어차피 나 죽어도 상관없지 있잖아. 죽어도 상관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침대 있어서. 침대 있잖아. 왜 우리를 말리는 거야? 너 일부러 우리 직위하려고 하지. 너 스파이냐? 아니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성도 못 가진. 아 이럴 때 야 그럴 때는 조용히 응원하는 거야 아버님. 조용히 이렇게 응원하는 거 뒤에 봐봐요. 그래 어떻게 가져가요. 어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만두가. 야 내가 바로 슈퍼 파밍하고 올게. 아음씨 아니겠니? 야 그 만두기가 철블럭 자원블럭 빨리 해. 그거 개수 제한 없는 거 같아 이번에는 팀전이라. 아 개수 제한 없는 거 같다고요? 한번 해봐. 있을 수도 있고. 잠시만요. 오케이 또 철 또 나왔다. 야 거기 들어갔어 벌써. 어, 여기가 파밍지야? 일단 목탄 일단 한번 써야겠다 피. 야 여기 파밍지 어떻게 들어가냐? 나무 쌓고 올라가야 되냐? 거기는 어우 야 피 난다 야 올라가는 곳이 없어. 너 그냥 쌓고 올라가야 될걸요 거기? 아, 또 나왔다. 저 계속 나와. 신난다. 하는 길이 없어요? 야, 오, 야, 피 엄청 달아. 좀 캐다 줄까요? 야, 이거 뭐야? 여기 물 속에 뭐 있나? 되게 아무것도 없을걸요? 나 물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야, 자, 야, 너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해. 나 밖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화이팅. 야, 여기 하나밖에 없어. 나한테 가야겠다. 야 근데 파밍지역 C가 가장 진짜 작은데 우리 너무 작은데 지금 온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부시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버님 밑에 보면 들어가는 거 있는데 거기도 하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들어가 보자 그러면. 아 들어가는 데가 있구나. 그래 하나만 있을 리가 없지. 제발 뭐 나올라나? 야 이거 랜덤으로 나오는 거지? 네 랜덤이에요 랜덤. 라이프 설계도! 글록! 글록도 나왔어? 야 글록 내리가 글록이 나온 거야. 글록의 설계도 얻은 거야. 아 글록 오케이. 야 우리 글록 필요했는데 와 대박이네. 아 일단 초반이니까 저희 건축. 야 우리 죽는다. 야 이거 회복 키트 가져갔어야 됐어. 만드기 말 들었어야 되는 게 맞았어. 나 방금 죽을 뻔했네. 숨질 뻔했다. 조심해야 돼.